기다려라. 엄마 좀 잘해주세요. 너 이러면 이럴수록 너희 엄마 감정 돋구는 거야 이 띨띨아. 예, 뭐하니? 네. 전화 받아라. 네. 네, 전화 바꿨어. 뭐하고 있니? 웬일이야? 전화를 다 하고. 잠깐 틈이 생겨서 뭐하고 있냐고? 빨래 널던 중이었어. 엄마는? 뭐 그러시지 그냥. 왜? 야, 엄마. 너 엄마한테 살살 웃으면서 애교 좀 떨고 그래, 자식아. 나 그런 거 못하잖아. 그런 걸 어떻게 해? 속 보여서. 너 그럼 엄마 뿌 하시다고 너도 같이 뿌 그래야겠니? 왜 그렇게 무능해? 그래, 나 무능해. 뭐? 무능하다 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야? 아니야, 야, 도대체 이리 돼야지 어디 너 때문에. 난 정말 한심한 애다. 그게 뭐야 그래? 너 결혼 안 했으면 지금쯤, 어? 야, 너 좋아하는 공부 디립하면서, 응? 우리 가끔 만나서 데이트나 하고 말이야. 훨씬 신선하고 어? 스릴 있고 좋잖아 그게. 왜 가만히 있어? 너 후회하지? 솔직하게 말해봐. 솔직해도 돼. 그렇지? 너 또 우니? 거기 누구 있어? 어디야? 여기? 야, 왜? 그럼 거기서 큰 소리를 외쳐줘. 나는 박지훈을 사랑한다라고. 뭐? 나는 박지훈을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로 직경 100m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란 말이야. 얘가 나 바빠. 끊어. 실례합니다. 주인장 계십니까? 네. 누구? 어머, 아줌마! 아줌마 잘했어요? 예, 너 시집살이가 어떠냐며? 역시 고초당처보다 더 맵지? 말 조심해라, 시험이 여기 있다. 예, 잘했었니? 들어와. 야, 아무리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고 없이 풀쑥 찾아준 건 결례 아니니, 너희들? 왜? 뭐? 설마 나쁘니? 뭐 풀준 거 아니야, 우리 결례. 내가 유명인사 같았으면 너희들 이러지 못할 거 아니야. 화창한 봄날 들어앉아 옷장 정리하다 보니까 한심에 뒤틀려 있는 중이구나 너. 사는 게 지겹다 참. 하나리는 뭐 있느냐. 하나나 똑같은 일에 반복일 뿐이고 뭐 하나나 신기한 일이 생기길 하나 뭐 발전이 있길 하나. 누구나 안 그러니 뭐 다 똑같지. 네 맘대로 해다 똑같니? 난 아니다 얘. 난 날마다가 발전이고 날마다가 혁명이다. 어? 요는 어떤 자세로 사는가? 뭐 본인 자신한테 달린 문제야 니들? 고여있는 물처럼 그렇게 살면 썩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거고 나처럼 언제나 항상 흐르는 물로 살면 날마다가 새로운 거야. 날마다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샘솟고. 순자야 너 투표할 거지? 기권 안 할 거지? 어머니. 어 니들 뭐 줘야 하잖아. 커피 시민에서 마셨고. 어 얘 참 네 엄마 현안 내려가 다운됐더라. 아니? 혈압 내려가셨어요? 모르는구나. 아니 혈압이라니? 아, 걔가 저혈압 증세가 있지 않니? 완전히 다운돼서 자리 펴고 누웠어 얘. 그래서 너희들 병문 안 갔었니? 응? 아프다는데 가 들여다봐야 잤냐고 얘가 어찌나 설치는지 말이야. 물론 다른 목적이 우선해. 병문안은 구실이었지만. 너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니? 어디까지나 우선 목적은 병문안이었지. 아니 그래서 다운됐다는 게 그 어느 정도인 건데? 의자 갖고 앉아, 니들. 어디 딴 병 있는 애 같으면 병문 안 마치고 나면서 고개 젓겠더라. 오래 못 가지. 걔가 저혈압이니?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래. 아니, 언제 그랬는데? 뭐 어제 오후에 넘어갔나 보더라. 어제 오후에? 얘 기운만 싱싱하더라. 얘 너 뭐 우리 인삼처럼 뭐 주고 잠깐 갔다 와야겠구나. 네, 저 이따 대발 씌우고 같이 가겠어요. 대발이는 차다오. 네. 쟤 잘하는구나, 순자야. 나 은근히 혼자 걱정했는데. 이 홈웨어랑 저 에프론이랑 예쁘다. 네 말 이상해? 홈웨어 에프론 예쁜 게 잘하는 거니? 아니, 이건 별개의 말이지. 태도에서 나온 거지, 잘한다는 말은. 태도 좋은데, 응? 예비 박사 티 어디 하나나 나니? 안 나잖아. 예비 박사는 어떻게 펴가 나야 하는 건데? 그만한 태도가 아니잖아 전혀. 아, 나 잠깐 몸무게 좀 줄이고 올게.
심해는 게 혈압이 아주 심각한 거니? 글쎄 모르겠다. 그게 뭐 저혈압으로 죽진 않는다는 의사도 있는 반면 올라간 혈압 내리는 건 쉬운데 떨어진 혈압 올리는 건 그리 쉽지 않다고도 하고. 그러니까 애가 아주 드러누웠어? 네가 너무 깨져서 다운된 거야. 이거 네 공로가 크다고. 걔가 그러지 나 때문에 병 났다고? 니들 2차전 또 했다면서? 아휴, 아파 누웠다면서 그 소리 나디? 자랑스럽게? 암튼 못 말리겠다. 대체 니들 왜 그러는 거니? 그래서 너희들 모여서 뭐 했니? 나 씹었지 너희들. 아이고 참, 희경이 혼자 밤 다 벌리고 저 연설하는 거 시끄럽게 들었다. 쟤 왜 받는 줄 알아? 공명선거 개몽하러 왔다. 아, 네 집에 표가 타서 다니니? 어, 너 그렇게 야유주로 그러는 거 아니다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란 거야.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의식해줘다 너. 남의 일 아니야. 바로 우리 일이라고. 아니, 국회라는 데가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신용이 타락됐니? 너 그거 우리 유권자들이 그동안 선거권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야. 돈 봉투에 찍어주고 뭐 친척이라고 찍어주고 뭐 동창이라고 찍어주고 같은 고향이라고 찍어주고 이러들 이렇게들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라고. 우리 정치 수준을 이렇게 만든 건 너 결국 우리 자신이야.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. 어? 바로 너 같은 애. 어? 너 같은 유권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야. 남의 일처럼 구경꾼인 우리. 왜 왔는 줄 아니? 공명선거 개몽하러 왔다? 이러는 거. 너 구경꾼이니?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? 너 맨날 쌈질하고 너 날치기하고 그러는 거 우리도 맨날 한심해하고 욕하고 그러지. 우리가 수준 이하 사람을 뽑아줬기 때문이야. 아, 예, 예, 예. 순자야. 저... 예, 정수가 너 말이야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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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순자야, 순자야. 그래, 알았어. 알았다고. 응, 알았어. 내가 잘못했어. 저 내가 실수했다고. 나 투표할게. 응? 저기 절대로 안 빠진다고. 그리고 나 절대로 인물 본위로 찍을 거야. 됐지? 나 희경이 이제 별로 덜덜거려서 안 좋아했는데 이제부터 좋아하기로 했다? 너 우리 다 같이 의식해줘. 아니야, 의식 개혁. 아니, 의식혁명을 해야 해, 너. 아, 날씨 자지러지게 좋다. 뭐? 뭐라고? 나 안 좋아했다고? 예, 네 둘이 중심이 돼서 여성 당 하나 만들어라. 그럴까? 응? 뭘 꼭 그렇게 만들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. 우리 국민들이 다 각각의 사람들이 있으면. 저, 희경아, 지금 나 굉장히 바쁘거든. 그러니까 네 둘이 중심이 돼서 저기 있잖니 나는 저 아유, 아니나 저 빵을 팔러 가는 거 말이야. 이게 아이 빵! 아이고 저 아이 얘는 지금 나 빵 팔러 가야 된다는데. 할머니 전데요. 엄마 편찮으시다면서요. 응, 그래. 좀 그렇다. 심하세요? 글쎄, 조산연신 맞는데. 근데 엄마 조사 맞고 잔다. 걱정돼 전화했구나. 예. 그럼 끊을게요, 할머니. 안녕히 계세요. 어냐.